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분은 진짜 다 있는데, 그냥? 없는 게 없는데? 어, 다 있는데? 이건 뭐야? 이 활은 생천궁인가, 이거? 생김새가? 생천궁이겠죠, 생긴 게. 어, 핵가금론에 이거. 맞네. 생천이네, 그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많이 가금하셨네. 벌써 아이템만으로 벌써 이렇게 채워버렸어. 아, 무장은 또다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가금 많이 하셨는데 이거밖에 없다. 귀신데 잘안 나오네. 무섭다. 어우, 진궁은. 이거 생겨버렸어요. 섬광 카드. 어? 이 섬광 카드는 배경도 조금 다르네요. 원래 군 애들은 보시면은 배경이 다 똑같거든요. 이 건물 생김새가. 그죠? 아닌가? 얘만, 진공만 원래 이렇게 생겼네. 봐봐, 다르네. 섬광은 배경도 조금 다르네. 없는 게 없다 봐야 될것 같은데. 와, 50레벨 찍으셨네. 연몽은 왜 이거 섬광 생겼는데 왜 4개밖에 없지? 정보도 아까 봤었던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이거 중복이구나. 아, 이분 하려면 좀 힘들겠는데요? 어우, 다 썼다. 야, 이번 좀 힘들다. 어? 아, 클래식님 이섭이에요? 겹친 거라고요? 아, 괜찮아요. 아직 마지막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예, 두 개든 한 개든 상관없어. 괜찮아, 괜찮아. 아, 아니, 신공님 이거 못 뽑은 게 뭐예요? 그걸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자, 오늘은 그러면. 지금 모든 무장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덱을 다짤 것인가를 또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시즌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한국인들 모이세요. 자리는 많으니까 같이 갑시다. 이 서버를 받으면 또 전력 많이 올라가겠네.
아, 마초가 없어요? 한나라, 마초, 한나라, 동탁 그 느낌? 아, 마초가 없네? 동탁도 없는 것 같은데? 있구나. 나라별로 주셨는데. 주운 우기가 없다. 와, 이거 어떻게 짜지? 답답하네. 아. 숙제가 너무 크다, 이건. 아,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료도 있으시네. 아, 내가 또 없는 게 있으니까 또. 어? 조비가 없구나. 조비가 없어, 그죠? 아, 조비로 잠깐만. 아, 옥루 근대침.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조비. 이거 다시 살려요, 이거. 아, 옥루 근대침 저 좋지도 않은 저걸 왜 만드신 거야. 깜짝 놀라네. 아닌데? 조비 옥루 근대침 아닌데? 조식이 옥루 근대침이잖아. 잠깐만. 비경검. 비경검이 이거 조비 거죠. 이건 안 되지. 옥루 근대침이 아니라 다행이다. 이거는 사실 무장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게임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덱을 한 4개 정도 신 비신대 덱이랑 요렇게 4개 정도 해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이템 넣다 보면은 일단 지금 안 나온 덱이 여포 덱 하나 할 수 있고요. 전 이렇게 덱을 짭니다. 보통 필수적인 어떤 무장들 손건, 뮤비, 조조 이런 게 이제 컨셉을 잡기 좋은 데, 이 무장들이거든요. 얘네들을 뽑아서 얘네랑 좀 잘 맞는 무장들, 이렇게 관우 장비라든지 아니면 기병덱을 꾸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딱 짜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아이템들 만들면서 넣어준 다음에 남은 것들과 이제 쓸만한 무장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쁘게 맞춰주는 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이 신강의 하류초인데 여기다가 그 손상향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나는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무장을 넣는데 괜찮다면 여기다 마지막에 여성 무장덱 손상향 소교 대교에다가 플러스 알파 아무거나 정보나 뭐 황계 이런 거 넣어가지고 넣는 식으로 여성 덱을 뿌려가도 되고 여기다 손상향 넣고 여기다 조운 넣고 해가지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가보시죠. 저는 일단 팔면 한 검을 이렇게 넣고 싶고요.
성량서랑 금전령이 또 있죠. 토요일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성룡원월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병댁에서 써야 돼요. 자, 어우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모르니까 일단 공항 보여도 여기 넣어놨고 아 장료도 너무 좋죠. 장료 너무 좋은데 이 위 기병댁에서는 장료는 그닥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위 기병댁은 한 21초 만에 끝내는 덱이거든요. 근데 장료 딜이 좀 늦게 나가거든. 늦게 나가고 그 다음부터 해피가 터져가지고 이제 좀 버티게 되게. 오히려 장료는 사마이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얘가 그 해피 탱킹, 얘도 해피 탱킹, 행 두 개가 해피 탱킹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나중에 나올 거 아마. 지금은 안 나오고 그 초선 갈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폐월체까지 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장류랑 사마이가 둘 다 해피 탱킹을 하면서 폐월체 딱 달아주면 초반 데미지를 반감을 많이 시키거든요. 장류 같은 경우에 이제 반격 데미지를 주면서 버티고 사마이는 그냥 면역해버리고 하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데미지를 주는 식으로. 아 신쪽에 신쪽은 나쁘지 않네요. 신쪽은 나쁘지 않은데 신 같은 경우가 신의 어떤 데미지를 많이 높이려면 그 스킬 데미지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스킬 데미지를 장료 자체가 자주 주진 않아요. 자주 주진 않기 때문에 액티 데미지를 많이 쓸 수 있는 애들이 좋을 것 같아요. 7.5초에 짧은 쿨에다가 데미지를 주는 식으로 해야 돼서 저는 한다면은 여성 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마지막 다섯 번째 덱을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다가 이제 손생을 넣는다면 그 봉황 보유가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이런 장료 사마이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마이는 안 쓰는 게 좀 손해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그 이 사기병 덱을 카운트 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꽤 단단하기도 하고 딜이 후반으로 가면 잘 터져서 이런 식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랑궁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이쪽에다 좀 배치를 해놓고 아무데나 이것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회장 백인 해놓고 문자결도 이렇게 여기다 좀 액티브 데미지를 초반에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세팅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뭐지? 기책집도 일단 대충 여기다 넣어놓고 기책집을 왜 두 개 썼지? 그래도 좀 많이 줄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랑의 검은 뭐 강해 같은 애들이 들면 좋겠고요. 강해를 신. 그 다음에 고정도 같은 거 연격 세팅 강해한테 맞춰주고 불화살은 무조건 여기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고 여러 가지 진흙극 악신부 결혈패. 결혈패도 뭐 여기 들면 좋은데 어떻게 들어야 되지? 너무 많죠? 이렇게 할까? 채집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물리 데미지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팔면 한 검과 시너지가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주유가 지금 보시면은 세팅이 그 침묵에 대한 저항이 없어요. 보통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주유한테 주유 갈아가지고 침묵 그걸 줘라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하면 탈면한 건 빼고 나머지 자리를 이제 데미지 주는 거 뭐 아까 보셨던 비경검 이런 걸 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침묵에 대한 대비를 좀 해서 기책집으로 스택을 주유 1스킬만 해도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유관장인데 유관장에 저는 이제 법정을 쓰고 있는데요 조언도 나쁘지 않거든요. 요건 좀 이제 판단해 봅시다. 모든 걸 거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짜는 재미가 있네요. 안되면 요 진병도 가능하긴 해. 이 자리 고려를 좀 해봅시다. 진병 자체가 쿨이 15초짜리라서 조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별로인데 초반에 7.5초 때는 데미지를 전체에게 많이 넣기 때문에 이 팔면한검 스택을 빨리 쌓긴 좋아. 살짝 고려를 해봅시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김군인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가 여기도 들어가도 좋고 이제 하류초에 받는 피해 감소가 진군인과 같이 섞여 들어가서 받는 피해를 많이 초반에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해도 되고 이제 유관장에다가 법정을 쓴다면 저는 이제 진군인을 여기다 쓰는 걸 추천 좀 드리고 받는 피해 감소하면서 힐을 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 데미지를 줄 수 있죠. 그런 세팅이라서 구별을 좀 해보도록 하죠. 준비를 해놓고 뭐가 있을까? 뭐 녹수검 이런 것도 좋고 장팔사모를 또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조조가 들어가지고 초반에 좀 퍼센티지를 많이 깎은 다음에 잡아버리는 그런 느낌. 그 다음 이거 말고도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을 거라서 아 이게 좀 걸리긴 하네요. 오도독인 같은 경우가 이제 조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도독인을 이쪽에 빼고 이렇게 되면 기열치 기책집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단 말이지 사실. 그럼 진병과의 이 연계 연소의 연계를 기책집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또 상태 이상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팅하면 좋겠네요. 오도독인을 넣게 되면 이게 데미지가 많이 초반에 증가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 7보도 여기 있네요. 7보도 진군인이 왜 여기서 들어갔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홍랑궁을 안 쓰는 게 좀 아까우니까 순상향을 여성 무장 중에서 데미지를 좀 많이 주는 애가 마운록 가는 병인데 가는 병이라 손상향으로 하죠. 그 이유가 이제 팔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남한궁, 행청궁 그다음에 양육이궁까지 많이 남죠. 세 개 중에 하나 골라가고 양육이를 고른다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남은 거 이거 행천이랑 남한을 뭐 여포가 된다든지 하면 되니까 문제 없겠죠. 여기서 데미지를 좀 주는 액티브 데미지를 주는 아이템이 복주철평 이런 것도 들면 또 괜찮으니까 다음 또 뭐가 있지? 액티브 데미지 주는 거. 유종궁은 조금 애매한 화살이죠. 또 조은한테 당상행이랑 낙심부 낙심부랑 또 당상행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같이 쓰면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군인을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보죠. 덱을 많이 쓰면서도 괜찮게 조합을 짜려면 진군인이 빠지고 요 자리를 뭐 전략 요소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기 때문에 앵무점프, 조롱이 비슷한 아이템들을 좀 모아볼게요. 탱킹용 아이템이랑 잘 안 쓰는 아이템들 지력 스킬 데미지 8 정도에다가 그거 잘 안 쓰는 거죠. 양장인 분장기, 열도, 업무금대침 발량지책은 나쁘지 않다. 진흙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잘 안 쓰이는 그런 아이템들인데 자 보면 이제 뭐가 없나요?
이건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못 찾겠다. 안 만드신 거를 좀 볼까요? 안 만든 게 없나요, 혹시? 지금 보니까 애각창이 없는데? 애각창 안 만드셨죠?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 조은을 안 쓰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장류도 해피가 좀 있거든요. 해피가 달려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쁘지 않고. 법정을 넣으면서 지금 지력 관련된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신 강의 하려초 손상향 이거 보시면은 기병, 궁병 두 개 그리고 창병이라서 지금 이거 24편, 병법 24편으로 돌리면서 진군인 여기다 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덱을 여러모로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거. 강류가 지금 다섯 개나 있기 때문에 강류 하나 빼고 이 자리를 병법 24편. 병법 24편도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궁병의 어떤 데미지 증가, 그리고 기병의 경력 흡수 등등 빠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창병까지 받는 피해 감소까지 있죠. 그냥 좋기 때문에 진군인보다도 좋을 수 있어. 이런 덱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써주도록 합시다. 길 끊겼어요? 또? 어디 끊겼어 또? 가지가지 하네 이게. 지금은 가능하죠? 지금 여러분 인게임 가능하죠, 행군. 가능하지.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일단 나는 그러면 좀 지키고 있을게. 새끼를. 나도 공격 가야겠다. 여기. 풀어버려야겠다. 어떤 새끼야? 어떤 놈이야? 어? 우리 공성 못하게 말이야. 자, 다시 봅시다. 조은이 좀 아깝긴 한데 안되면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거든? 장료 사마이에다가 조은에 뭐 어떻게 세팅하는 식으로. 일단 여긴 힐이 좀 필요하겠다. 힐 버텨야 되니까. 장료가 5코스트. 아, 여포도 써야 되는데. 여포덱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여포까지 좀 올려보자. 여포가 이렇게 있는데 안 쓸 수 없잖아. 여포 아이템까지 미리 주고 생천이랑 남한궁. 그리고 여기는 액티브 아이템이 좀 더 필요한데 지금 철기등 만들어요. 잠깐만. 방덕이 하나밖에 없나? 지금? 친구님, 방덕 혹시 몇 개 있어요? 방덕이 이렇게 적게 있을 수가 없는데? 각성하신 데 뭔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무튼,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철기등 만들고, 철기등의 애각창을 주도록 합시다. 조조가 애각창 들고 이 자리를 이게 뭐였지 이름이? 다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없는 거 없죠. 아무리 봐도 칠흑도 만듭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다음 나 이거 뭐였지?
그러니까 간호 장비가 들 게 없네 또 이렇게 하니까. 어 잠깐만 여포도 두 개잖아. 잠깐만 이거 방천하극 가능한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찾을 수가 없어. 낭장인 어, 이거 낭낭하게 하나 넣어주고 장비는 좀 탱킹하는 식으로. 여기다 저는 이제 마불산을 줍니다. 법정한테 두 개가 얘 두 개가 이제 탱킹을 좀 하는 식으로 합니다. 다음에 아예 힐 아이템인데 받는 피해감 이렇게 할까? 앵무전부까지 받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어? 이 법정이 또 장비에 받는 피해 감소를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버티면서 데미지를 주는. 아 남한궁 잠깐만. 아니 각성 재료로 안 들어갔어요? 방덕 아, 방덕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럼 일단 남한궁을 돌리고 여포가 다른 거 써도 괜찮으니까 봅시다. 찾아보면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몇 개 쓸만한 게 찾으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없을 리가 없어. 선생님 각성했어요? 그거 초기 한번 해가지고 그거 방덕에다가 이렇게 해서 합시다. 위나라 4개가 또 15%가 되기 때문에 아 괜찮단 말이죠.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여포를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게 없죠 진짜. 야 신궁님 얼마 쓰셨어요? 없는 게 없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유랑의 검, 북구검. 잠깐만. 독수검이랑 체인지 방천하극 이게 3명이라서 유랑의 검 방천하극 이렇게 3번 4번이거든? 미친거죠? 예. 신 그냥 어 스킬이 한 3, 4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개 쓰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얘는 데미지를 주면 힐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더 좋겠다. 좋아요. 물론 이것도 거리가 좀 있긴 합니다. 방천화극이 40번가 그래요. 일단 이 두 개는 뭐 만족스럽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공항보유 병법 24편 좀 특수한 상황을 잘 매칭시켰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무리는 없을 수 있겠고 얘는 진짜 PVE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얘는 성지 공성할 때 진짜 좋아요. 무승부가 좀 뜨긴 하는데 잘 안 죽어요. 데미지를 거의 안 받아요. 너무 좋아요. 묘자리인데 지금 사실 이 자리를 원래 좀 조비 저는 이제 탱커로 쓰거든요. 탱킹하는 식으로 쓰는데 데미지를 좀 더 주는 식으로 해볼까? 아 오케이 수련님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욕지로 가시죠. 어디라고? 고놈 새끼. 하...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ll find you. 요놈 맞아요? 아이 킬 유. 이 자리를 아 데미지 증가 아군의 데미지 증가를 올려주는 게 좋은데
아군 데미지 증가. 혈조 옥대가 아군 데미지 증가가 있긴 해. 이거 만드셨는데 쓸까? 아니네. 1.16 회복이네. 뭐가 아까 데미지 증가였죠? 헷갈리네. 혈조 옥대래. 옥루 금대치. 아이템이 많으니까 이런 걱정이다. 아이템이 많으니까 걱정이야. 지금 헌재 안동탁 이건 못 쓰는 게 마초가 있어야 되는데 마초가 없으니까 못 쓰고요. 이 덱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장료 6호 사마이 이렇게 하면 코스트가 얘가 장료가 5코스트거든? 5, 6, 6 하면 이게 대교가 3 하면 되잖아. 맞죠? 1, 6, 12, 5 맞아. 대교가 정말 이게 또 살림꾼이야. 코스트가 딱 좋아갖고. 장류랑 사마이랑 잘 맞아요. 사마이 혼자서는 딜이 좀 부족한데 뭐 장류, 여포 얘네가 이제 딜을 딜을 좀 더 많이 분담해 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덱 다섯 개는 일단 완성이 됐고 얘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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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하나 남았는데 이거 좀 고민 좀 해봅시다. 딜을 좀 더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얘 배치는 어떻게 되냐면 조주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왕 방댁이 따라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얘네가 데미지 적게 받으면서 조조가 좀 맞아주면서 그런 걸로 해주는 걸로. 아니면은 아 이거를 잠깐만요. 예각창 같은 경우가 이게 또 명중을 깎아주기 때문에 아 요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낙신부에다 당상행을 줘가지고 당상행 줘가지고 좀 버티게 해피 만들고 해피하게 만들고 힐하게 만들고 요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탱킹 아이템을 그냥 줘버릴까. 좀 고민되네. 고민되네. 고민되네요. 지금 안 만든 아이템 뭐예요? 저 신국님 지금 계시나요? 아 안 맞는 아이템 오케이. 아 센스 좋으시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보고 해야겠다.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든 거. 자 일단은 조조가 하나라서 이런 외천 건 맹변치에서는 안 되겠고 경객 소인은 사마이 또 하나라서 안 되겠고 금창 비약은 한 개인데 한 개는 뭐 몇 개 있던 것 같은데 한 개. 자, 소나부 잠깐만. 소나부 정복창 만들 수 있잖아. 잠깐만. 서황도 지금 하나밖에 없죠. 안 되겠네. 소나부가 서황으로 만드는 건데. 안되겠어. 자, 만들만한 게 지금 청공검을 좀 고민해봤거든요. 신부를
아침본 여기다 넣고 여기다 천공검 만듭시다. 고운 갈아가지고 한 다음에 그럼 장료 여포 거는 완성됐고 사마이 거랑 대교 거 좀 찾으면 그때 또 합니다. 제가 이거 사마이를 써보니까 그냥 버티기만 하면 힐이 딜이 돼요. 얘는 그냥 힐만 줘도 돼. 얘네 둘이가 힐을 좀 담당해도 충분히 어떻게 좀 돌아가는 게임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남은 게 반영계 같은 강템 구호책. 구호책은 좀 좋은데? 구호책이 이제 혼란을 벌기 때문에 또 한 써야 돼. 책은 하나 써야지. 훈육이 하나밖에 없긴 하죠. 아, 두 개구나. 오케이. 아, 이거 중복이었던가? 한량지책이 이제 회복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할까? 아, 이거 너무 자힐인데 도롱이 천자면 너무 자힐이야. 아군 힐이 또 뭐 없나? 유비가 없이 아 이게 하나 남았다. 이게 또 자웅일대검이나 이런 거 좀 넣어주면 힐이 좀 되는데 힐이 또 없나 여러분? 자힐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군의 힐이. 아군 힐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힐. 자힐 얘만 힐이 없어. 아, 순욱은 하나 있더라고. 하나 있으시던데 그냥 그거 갈아요. 순욱은 당장 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료 사마이 옆부 대교 사마이도 앞쪽에 세우는 겁니다. 배치를 그냥 장료, 사마이, 대교 이렇게 앞쪽에 세우고 옆으로 그냥 뒤에 대세요. 이 세 명이 맞아주면 돼.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요런 건 여기다가 이제 뭐 저기 세문 같은 거 세문 도차 같은 거 해가지고 받는 피해 감소를 아니다. 얘는 그럴 필요는 없겠다. 어차피 해피 탱킹을 할 거니까. 아니면 대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장료, 사마이, 대교 이렇게 옆으로 최대한 보호하는 식으로. 근데 대교가 통솔이 좀 낮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 두 개가 해피 탱킹. 아, 옥루 금대침은 조금 쓰기 힘든 것 같고 금창비약도 나쁘지 않죠. 금창비약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천자면에 도롱이도 좋기 때문에 도롱이가 받는 피해 감소가 있죠. 아, 이거 바꾸자. 도롱이가 받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얘는 어차피 해피를 하기 때문에 천자면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대부분의 아이템이나 장비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무장과 보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안 들어간 게 지금 좋은이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진군인이랑 마블산 쓰기에는 법정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 오도독인을 여기다 준 이유는 얘가 좀 더 버스트 딜에 가깝기 때문이고 이 주유성건 염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상태 이상에 좀 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기책집이라든지 벽혈패라든지 금자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데미지를 얘네도 다른 애들도 좀 쓰기 때문에 가져가면서 미드레인지로 가려고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섯 개 됐죠.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면 뭐 이제 한동탁이랑 한 마초를 넣은 한나라대 가능할 텐데 지금 마초가 없고 그리고 항얼령이 없어갖고 연격이 안 되죠. 항얼령이 주는 연격 아이템까지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 하시면 아 저 조은한테 철기등 줘봤는데요 데미지가 별로였어요. 근데
사기병댁으로 짜셨나요, 혹시? 사기병댁은 그게 효율이 떨어짐, 줘야 좋아집니다. 사기병댁을 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철기등은. 철기등은 사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포 침묵도 중요하단 말이야. 나름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보시면은 이게 24초 지속이 되는 데미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초반 21초에 끝내지 않으면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딱 초반에. 철기등 잘 쓰면 좋아요. 이거를 뭐를 보여드려야 되나? 좋은 데미지 좋잖아요.